일곱 번째 이야기입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숙소인데 파이브 엘리멘터리 스쿨 엘레멘츠 호스텔인가 이랬는데 뭐 저야 혼자 가니까 늘 호스텔 자는데 뭐 유럽의 호스텔은 너무 그래 큰 기대하면 안 됩니다. 보통 한 3만 원에서 3만 5천 원쯤 하는데 아이고 뭐한 3명 가면 호텔에 자는 게 낫겠죠. 그렇지만 뭐 제가 혼자 가니까 뭐 세탁기 인덕션 뭐 저는 샤워꼭지가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래야 좀 비대도 할수 있고 이런데 아무튼 막 마음에 들었어요. 기차에 가고 5분밖에 안 걸리고 근데 이제 화장실 개수가 너무 작아가지고 그리고 가장 문제는 시끄럽습니다. 아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죽는 줄 알았네요. 밖에 그 홍등가가 근처에 있으니까 뭐술 취한 아저씨들이 뭐 시비도 붙고 독일 사람들은 뭐 사실 뭐 굉장히 규칙적이고 한데 이민자들이 술 먹고 싸우고 이래서 좀 하여튼 여긴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늘 해먹는 그겁니다. 서바이벌 푸드. 생존 음식인데요. 건강이 정말 좋습니다. 빵, 고기밖에 없으니까. 야채 좀 먹고, 과일 먹고. 이렇게 먹으면 살 쑥쑥 빠지고, 몸에는 정말 좋습니다. 볼륨에 소스 사서 그냥 볶기만 하면 되니까. 주방이네요. 좀 작았는데 아무튼 그래도 있을 건다 있었습니다. 이제 랩인데 랩이죠 랩이 랩이가 아니고 랩인데 얼마나 싸냐면 하도 쌉니다. 이거 뭐 볼로냐 소스도 2유로밖에 안 하고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형은 귤인데 귤도 싸고 막다 쌌습니다. 결론은 그러니까 호주는 우루스 뉴질랜드 파켓세이브 뭐 이태리는 코나드 프랑스는 까르푸 이런 다 쌌거든요. 독일은 리베인 것 같아요. 리베 진짜 싼 거는 뉴질랜드 파켓세이브 진짜 쌌습니다. 우루스도 좀 쌌지만 근데 뭐 생산자 착취니 뭐 개소리가 있는데 뭐 신자유주의에서 안 그런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과일이 스페인 쪽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좀 쌉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태리보다도 물가가 싼 느낌이었어요. 교통비 빼곤 다 쌌어요. 지하에 당구장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뭐할 사람 있어야지 혼자 여행 다니는데 다 좋은데 화장실이 좀 부족했던 거 아침 줍니다. 아침 줘서 잘 먹었어요. 아침이 무려 6유로인데 근데 정말 6유로처럼 잘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뭐 아침을 늘뭐해 먹었으니까 뭐딱한번 여기 주는 거 먹었는데 뭐 괜찮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많이 살만하죠. 가난한 사람도 화장실 뭐 나름 드라이기도 있고 뭐 하여튼간에 근데 이제 호스텔은 호주가 제일 좋죠. 근데 웃기는 게 이제 화장실과 샤워 부스가 안에 화장 변기랑 샤워 부스가 같이 있는데 문은 하나밖에 없으니 밖에서 누가 이래 잠그면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는 독일 사람들 똑똑한데 왜 이랬을까요? 하여튼 좀 이상했습니다. 아, 한번 먹으면 이제. 근데 생수 비쌉니다. 볼빅이 생수 더럽게 비싸고. 맥주 기네스보다 더 비쌉니다. 기네스랑 비슷하네요. 기네스보다 비싼 건 아니네. 아, 기네스 참 싸네. 소고기가 1.2유로밖에 안 하니까. 그러니까 물이 탄산은 쌉니다. 탄산. 생수 말고 탄산은 진짜 싼데. 숙소입니다. 보통 이런 데 자게 돼 있습니다. 근데 베개가 너무 높아요. 저 베개 보이시죠? 여기. 쿠션보다 더 큽니다. 부장님 개그 시간입니다. 늦은 오후 버스 안에 있었던 일이다. 사람이 많아서 비좁았는데 무섭게 생긴 무운데 오타네요. 무섭게 생긴 아줌마 같았다. 아줌마는 만만해 보이는 여학생 자리로 가는 것이다. 여학생은 모른 척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아줌마와 아니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 나이 많은 사람이 앞에 섰으면 양보를 해야 되는데 좀처럼 양보를 안 한단 말이야. 그러자 학생왈. 그럼 아줌마가 할머니예요? 더욱 열받은 아줌마 소리를 지르며 아니 이게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어디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어. 그러자 우리 당돌한 여학생이 한마디 하죠. 그럼 아줌마는 눈은 네모로 뜰수 있어요. 뜰수 있어요.
이어지는 부장님 개그입니다. 이 자료가 2006년인가 이랬습니다. 2006년, 2004년 자료는 다 없어지고 지금 2006년 자료인데 13년 전엔 이런 거 보고 웃었습니다. 똘똘이 맞나? 뭐 분식집 이름인데 우연히 똘똘이겠죠. 똘똘이 맞나? 성경 말씀으로 사기치지 말라. 마귀 박멸 협의회. 요거는 뭐 이게 좀 키포인트인 것 같고. 그리고 웃기는 짤을 이제 쭉 붙여놓은 거죠. 우리는 KBS, MBC, SBS에 맛자랑이 한 번도 방영이 안된 지, 왜? 보신탕이니까. 이건 뭐가 웃음 코드인지 모르겠는데, 이 여자 가방이 코드인가? 얘 웃음 코드는 이게 아니고, 여긴데, 여기. 출산 중이네요. 무슨 상황인지 뭐 1도 모르겠고. 이건 옛날에 좀 유행하던 건데, KTF. 이만해 옛날이면 KTF. 중국 사람인 것 같은데. 이거 좀 웃기죠? 뽑기인데. 보여야 뽑지. 이것도 뭐 중국 오신 것 같고. 보행금지 뭐 이런 거네. 차를 어떻게 여기 댔을까요? 이게 주차장으로 쓰고 있나? 무슨 생뚱맞은 이런 짤이. 사랑이라는 것은 약속. 뭘까? 이 조향기 이건 뭔지 아무것도 모르겠고. 국제 슈퍼맨 수련관. 세계 최초 자동 단전 호흡 대개발. 한국 미국 특허. 1박 2일에 평생 건강. 3박 4일에 인간 혁명. 참. 옛날에 특기 평가할 때참 이런 짓 많이 했는데 왜 이런지 몰라. 진짜 잘 그렸네. 좀 저질이긴 한데. 싱하 맥주 맛있는데. 상하주의인데 싱하주의 돼 있네. 싱하주의. 옛날에 싱하가 유행했거든요. 싱하 안마 이런. 썩어찜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썩어찜. 섞어찜 아닙니까? 섞어. 이게 쌍시옷이 아니고. 밑에 쌍기육 돼야 될것 같은데 썩었지. 뭔놈 광고인데 우리 아들 잘생겼다. 그냥 옛날 사람입니다. 고양인지 개를 한 마리를 끌고 가고 있고. 이거는 좀 누웠네요. 신호등 피곤해서 누워 있고. 아, 강타 영어 교실? 이건 별로 안 웃기고. 이것도 아니고. 발견 시에 고발 조치인데, 고발 조시할 거라네요. 고추 세우기. 틀린 말 아닌데, 고추 세우기. 잠자는 놈 눈을 뜬다. 떠드는 놈입 닫는다. 야자 튄놈 발병 난다. 반항한 놈매 맞는다. 노가 없다. 닭대리야. 닭대리야. 거젠데 이게 사라졌네. 거세 우체국. 이거는 포토샵이겠죠. 설마. 도로변 성행위. 뭐 이런. 참 슬프네.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 뭐가 안 보이니까 내가 읽어줄게요. 좀 웃깁니다. 노태우 총재 때문에 망했다. 이게 얼마나 옛날이면 노태우 얘기를 하고 있나? 독수리 특공 작전을 보라고 내가 7번을 들으러 가고 돌리니까 아빠가 노태우 총재의 연설을 들으려고 11번을 들으러 돌리셨다. 그래서 난 노태우 총재 때문에 망했다. 87년도 일기네요. 요즘 사람들은 노태우 누군지 모를걸? 등산화. 아빠 술 먹고 들어오면 씻고 주무세요. 술 먹고 들어오면 말을 하지 마세요.
술 먹고 들어오면 뭐 사준다 해놓고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 그냥 씻고 자세요 이래야 되는데, 씻고 자세요 이래야 되는데, 씻고 차갑게 식을 할 때, 아버지 보고 차갑게 식을 하네. 죽으란 소리가. 어제 뉴스 시간입니다. 옛날 이 만화가 옛날에 레바논에 우리가 파병 보냈을 때 거기 저항해서 쓴 만화인데, 아이 글자가 작아서 그렇지 되게 재밌는데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12살의 막내로 태어난 난 엄마가 돌아가셨네요. 늦둥이 막내에 뭐 당연히 사랑이 특별했겠죠. 아빠랑 이래 늘 놀고. 근데 항상 말썽 부려도 하여튼 사랑으로 컸습니다. 근데 이제 뭐 버릇없이 크다 보니까 뭐좀막 나갔네요. 내가 이만큼 자랐으니까 내 안에 눈물이 슬프다고 느꼈다. 아버지 어깨가 얼마나 작아졌는지, 아버지의 눈물이 얼마나 서글픈지 아무것도 몰랐다. 아마 망나니로 자라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무릎 꿇고 제발 좀 정신 차리라 이래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제서야 아가 정신 차려가서 이제 아예 정신을 차리네. 털장갑, 뭐 자동차, 집, 뭐 등등 아버지에게 해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뭐 못해주고. 그래, 구름 이야기하다 말았지. 저 구름 보니까 형들 몰래 혼자서만 먹으라고 주었던 달콤한 구름 마니아. 헤헤, 맛있겠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나 어떻게, 아버지 해드리려고 생각한 거 하나도 아직 못 해드렸는데 이제 나 어떻게. 이런 그림을 한나라당 아들 보여줘도 잘 모르겠죠. 전쟁 나면 저건 도망갈 거니까.